잊혀진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앞에 네 번째 라운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혼자 썬더버스트입니다. 그런데 초반 커팅 부딪히면서 차체가 완전히 360도 돌았어요. 저러고는 여기는 사실상 아직까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드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미를 아직까지는 이제껏 못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추렸어요. 썬더버스트의 장점을 지금까지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 앞에서의 1타임이에요. 오늘 박현수 선수가 확실히 약간 그 좀 위험한 라인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선수들이 이렇게 뭉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야죠. 정말 뒤쪽에서 조금씩 어차피 이정 선수 지금 순위 잘 보고 있었고 갑자기 살아납니다. 사실 이거 공격이 아니라 본인이 바디 컨트롤해서 사고 회복하는 과정이었는데 노준현 선수가 괜히 얻어맞았어요. 우리 썬더버스트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지혁 선수 결국 이러면 그 장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회거든요. 자, 중요한 건 김민준 선수가 오늘 꽤 오래 화면에 잡혔거든요. 하지만 한 번 중요한 싸움에서 자꾸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두 명 최은성도 마찬가지죠. 네. 최은성도 네. 2점, 김민준 2점이에요. 자, 뒤쪽에서 이재혁 선수는 노리고 있다가 앞쪽에서 싸우는 틈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앞쪽에서도 지금 꽤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혁 선수 여기서 붙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모아갈 것인지도 중요해집니다. 순간 폭발력을 보여줍니다. 이재혁에서 밀리는데요. 야, 톡톡이 그러면서 빌드도 완벽하게 쌓아놨어요. 근데 약간 뭉쳐가고 있어서 불안하긴 하거든요, 느낌이. 지금 이재혁 선수가 반개 정도 더 앞서거든요, 부스터 상황이. 이제 우리 뒤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최은성이 여전히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코너 두 번 돌 동안에 이재혁 선수는 라인으로 벗겨 내려갈 거고요. 자, 임지현 선수도 뒤쪽에서 약간 붙어있는데 익시드 썼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위험했어요. 썬더버스가 훨씬 괜찮거든요. 이게 썬더버스의 힘이죠. 네. 임지현도 올라와요. 익시드! 야, 올라오면서 이재혁이 결국 기르를 찍습니다. 와, 엔진에 대한 이해도 트랙에 대한 이해도 역시 이재혁이네요. 야,